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기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 왜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연수를 하냐면요. 이거 행님. 저는 이거 매달은 거 오늘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요. 아우, 꽃대가 위에는 아마 더 더운 것 같아요. 꼭대기에지 매달은 거. 이거 꽃대 끄다가 아우, 힘들어서 이거 몇개 꺼내놨어요. 엄청 자랐습니다, 꽃대들이. 꽃이나 좀 이쁘면은 놔두겠는데, 꽃도 안 이쁘잖아요. 그래요. 얘는 꽃이 조금 굵다. 어우. 어떻게 생긴 게 똑같아요, 꽃이. 창들 꽃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끊고, 그러려고 이렇게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제 다 끊으면 이제 한 모금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저거 분갈이 할 때가 됐어요. 요거 심은 지 이만 2년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한 몸입니다. 이거 한 몸. 여기 안에 보시면 알 건데 안 보이네. 요거 한 몸이에요. 이거 아, 좀 얼굴이 컸었는데. 아주 작아지네요. 아, 또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이는 다된것 같아요. 이거 배선 건무지라고 그랬나? 그때? 아, 배선 건무지. 건무지라 그래서 됐다 싶었는데, 검은 뭐, 그냥. 검이 생겼나 안 생겼나도 모르겠네. 하도 안 봤어, 이거 진짜. 그래도. 딱딱하게 잘 컸죠? 아주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정말. 이렇게 이제. 네, 햇빛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거 먹대 뭐였어요, 이거 먹대.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이제 파드마. 파도마래요, 파도마. 파도마도 이거, 전 파도마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파도마, 요거는 이름이 뭐지? 우리가 매달 물을 자주 딱 제때 보죠, 이거. 꽃핀지는 꽃대 나온 지가 오래된 것 같아, 이거 꽃핀 거 봐서. 이게 꺼내놓고 찍을 데가 없어가, 이렇게. 여기. 지저분하다, 이거 정말. 아무래도 끊어줘야 될것 같아요, 막. 이거 영양분이 진짜 여기 다갈것 같아요. 얼마나 굵은지. 그리고. 잠깐만. 이건 이상한데. 이거 자고 자고 놨더니 이거 꽃대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잘라버려야겠다. 이거 바짝 잘라줘야 돼. 생장전, 아니, 이거 꽃대 있네. 잘라주면 여기 자고 달래요. 이런 거 이꼬지 하면 잘 돼, 이런 거. 떼어가지고. 레어. 아가보이 데스. 뭐, 새검이라고 하는데, 새검은 뭔지, 뭐, 검 같지도 않잖아, 이거. 달라. 요거는 몰게인 몰게인이고요. 분갈이 못한 애들 많아요. 저
멀긴. 어이구, 멀긴이. 그리고 얘는 꽃대는 안 올라왔지만 이거 검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검 맞죠? 이렇게 못나지 있어, 못나니. 이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사과 와서 분갈이 안 해서 그냥 놔뒀더니 검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네. 뭔지도 모르겠고. 의자 앉았습니다. 자, 의자 끌고 다녀. 예. 요런 꽃이. 아, 귀여워. 초롱꽃. 예쁘죠? 이거 종자 받으려면 여기 이제 싹 붓으로 그래서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흔하지가 않던데, 이거 종자가. 근데 이거 이름표가 어디로 달아나버리니 또. 꺼내야지. 내가 이거 종자 받으면 뭐합니까? 그쵸? 놔둬 볼까요? 안해 안해. 아이고, 종자하고 새가 이렇게. 요거 한몸입니다, 한몸. 근데 이거는 밑에는 빨갛게 들고 위에는 초록이고 이런 식으로 물들어요. 요거 영상 다 찍고 나서 하엽 정리하고 물도 푹 한번 주고 그렇게 그래야 될것 같아요. 하모니 펄? 하모니 펄이라는. 이거는 누가 친구가 선물 준 겁니다. 하모니 펄. 이거는 섬니움. 이렇게 친구가 준 거. 요거까지. 바퀴피든. 이거 11만 원에 한거 줬네, 나를. 아이고, 분지하려고.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종자가요. 이거는 야생이래요. 파키피듬 야생. 정말.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좋습니다. 아, 이것도 매달아 준 건데, 이거는. 핑크별, 자고 생기네요. 핑크별, 아주, 요보다 더 작은 거, 이렇게 컸어요. 요보다 더 적었어요, 정말. 일단은, 요거는 뭐, 꽃대가 다구지고, 이쁠 것 같죠? 이뻐봤잖아요. 다 펴서 요렇게 생겼어요. 나도 잘라. 굉장히 크긴 컸는데 이게 물이 안 들었네. 핑크별 이름 좋다. 아, 이거 또 사연이 있는 거 하나 여기 딱 있어. 이것도 맞아 자르고요. 와, 꽃대 이거 진짜. 얘는 이름이 없고, 워터루. 근데 이거 우에가 자랐네요, 그쵸? 워터루. 아, 이거, 이거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한번, 아유, 나 몰라. 이거 부러졌네. 어쩌고 그러지? 야,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거 있어. 작년 봄에 이제 밖에 저기 햇빛 좋은 데다가 일찍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물이 막 빨갛게 들어가. 여름 내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기분이 좋고 그랬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여름에 안 타고 잘 크다가 가을이죠. 늦가을에 화상이 입었어요. 화상 늦가을에 그래 화상 다 입었는데 진짜 뭐 적심할래도 할 것도 없어. 속 고갱이가요 조금 남고 다 탔어야죠. 잠깐만게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어. 창 두 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아유 가만뒀어요. 이거 속 고갱이 올라오면 적심해 주려고. 아 근데 이게 분질해졌네. 이거 또 더 놔둬야 되겠다. 이거 야 늦가을이 그 화상이요 굉장히 심 정말 그날 해드니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막 불붙어. 그래서 요거 이제 적심해 주려고 봄에 그랬었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그냥 둘게요. 겨우내 한 군데 어디다가 그래도 가운데 꽤나 올라왔네요. 형편도 없었어요. 불쌍해서 적심했어도 죽었을 거예요. 몸 잘나가지고 이제 이거 아 이거 잘 이거 아깝게 화상 자리 아직도 있죠. 요거 속 고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나왔지. 까맣까맣한 거는 요거 안에 이제 있던 건데 이렇게 길게 컸어요. 속 시원하다. 이거 뜯어내니까 요거 이제 이거는 꽃대 자리고 아주 새빨갛게 컸던 건데 아 이거 불쌍해. 이거라도 이렇게 잘 크게 해줘야 되겠다. 아 오늘 자 이렇게 뭐 자랑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랑인가?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하죠? 이거 다 뭐 자리가 마땅치 않아 갖고 우리는 우에다가 많이 걸을 수 있어요. 이거 형님 우에 많이 걸어난 중에서 꽃이 많이 난 걸로 그냥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내려가 잘라서 이제 하엽 정리하고 물조가 또 걸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